삼결분들 대놓고 대박을 꿈꾸는 로고 프린세스 프린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 주인공 두 분 나와주세요. 다 되신다. 오. 한번 한번 끼시고 예. 아 남자분. 아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요거 다 무슨 거예요? 남자분이 발전하셨어요. 예.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예. 나한테 대놓고 신데렐라가 되라니. 재난 남자가 주는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흠뻑 줬고 싶어요. 자. 먼저 소개해 올립니다. 연기력도 비주얼도 편하게 예쁜 배우 표현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에서 재림 역을 맡은 표혜진입니다. 아, 환영합니다. 예. 저 잘리는 거예요? 대리님, 네가 자꾸 좋다고 막 밀려왔자. 오늘은 뭐 어떤 거? 어떤 거 일반이야? 제가 갔다 올게요. 결혼으로 팔자 뒤집어 보는 반칙이 팬티. 오늘부터 1일 하기로 했잖아요. 준수하고 영한 실력파 연기자입니다. 이준혁! 예. 아, 저 기분 좋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에서 문천민 역을 맡은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칭칭 보고 가시고. 잡지 말란 말이야! 아니, 좋아하게 만들어 놓고. 나 뭐라도 해보려고 그랬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준혁 씨까지 입장합니다. 제목부터 인상적이에요. 제목이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 지금 대놓고 좀 홍보할 시간을 드립니다. 네, 저희 드라마는요. 내가 결혼을 잘해서 팔자를 펴봐야겠다. 그래서 남편을 찾는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여자와 여자를 절대 믿지 않는 남자가 만나서 그리는 어떤 욕망 쟁취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욕망 쟁취 로맨틱 코미디. 대놓고 찾는 거예요, 대놓고? 네, 그래서 대놓고. 지금 준영 씨는 어떤 역할입니까? 저는 대놓고 거절하는. 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예. 작가님이 그렇게 하라고 싶어요. 그런 말 들어야지. 꽉 내키진 않지만 작가님이 시켰어. 아니, 우리 신동 씨 무조건 볼 거죠? 아, 그럼요. 아니, 왜냐면 예진 씨야 뭐 모범 택시도 그렇고 뭐 연기 워낙 잘하는 네. 유명하고 또 마스크 걸. 난리 났었잖아요. 못된 역할. 진짜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죄송합니다. 신동 씨가 다 챙겨봐요. 후배들 네. 드라마를 다 챙겨봐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오늘 연기 잘하는 두 분이 또 이번에 하니까. 네. 그 예진 씨는 오늘 그 놀토에 친구와 가족을 찾으러 왔다. 친구부터 네. 한번 찾아볼게요. 누굽니까? 지금 다 초면인 것 같은데. 친구? 제가 그 키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네, 근데 91년생이시더라고요. 91년생이세요? 저는 빠른이긴 한데. 키가 좀 이런 거 예민한데. 네. 키가 좀 예민해요. 6학년 때 6학년이었습니다. 아, 그럼요. 그건 키가 인정해줘야 돼. 키가 그래서요. 네, 그래서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 아, 동갑내기 친구. 네. 반나절 같이 보낼 것 같으니까 좋은 친구 한번 돼봅시다.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이러지 않는데. 아니 근데 워낙 에이스시니까 저는 꿀팁을 좀 듣고 싶어요. 친구 걱정 보겠다. 네. 아니 옆에도 좀 에이스. 옆에도 좀 에이스. 에. 아니 애가 나는 나이 상관하니까 나랑도 친구하자.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아, 동엽이는 꼭 저렇게 후배들 불편하게 하더라고.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아, 그건 불편해. 예진 씨 표정 지금 본 거 중에 제일 불편했어요. 네, 좋아요. 친구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자, 일단 친구를 만났어요. 오늘 좀 친해졌으면 좋겠고. 이제 가족? 가족을 만나야 되는데. 가족 대박이야. 진짜? 누굽니까? 가족 누굽니까? 아버지! 아버지! 표! 아, 표 씨라고? 표가. 자, 한번 예진 씨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 표 씨가 원래 한가예요. 한가요? 네. 우리나라에 표 씨가 한가여서. 제가 그래서 표 씨이신 걸 알고 예. 개인적으로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저도 처음에 표피오 예. 이렇게 막 핫 뭐 지금 왜 말을 가져야 해? 표피오 왜 그래 표피오? 가족을 안 돼 이놈아! 아니. 아,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쌈마이웨이처럼 이렇게 막 나와서 이렇게 표시시네 이러고 쳤는데 신창 표시여가지고 우리는 맞아요. 속으로 또 약간 아 또 응원하고 있었죠. 서로 그러면서 얘기를 좀 인사를 나누시죠. 네, 가족. 그리고 응원합니다. 지금 TV 보고 계신 표인봉 씨한테도 영상. 네, 표인봉 선배님. 제일 어르신이야, 어르신. 집안의 어르신이야. 또 표창원 선생님. 표창원 선생님. 맞네. 안호. 표도로. 표도야. 안돼. 매미팀 파이트. 우리 이분 요청사항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 준영 씨는 오늘 대놓고 공주 대접을 받아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제가 놀토를 볼 때 네. 저처럼 낯을 좀 많이 가리고 아 낯을 가리는구나. 예능을 좀 서툰 분들이 나오실 때 되게 가족같이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도움을 좀 많이 받고자. 걱정 마세요. 그래서 이제 좀 네. 넉살 옆에 잘 앉았습니다. 오늘 집사 스타일인데 거의 집사. 걱정 마세요. 아 집사 스타일. 아 오늘 집사. 아, 그렇지. 왕자님 자리내라고. 혈 뚫어줘. 그렇지. 원래 어깨 날개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렇지. 날개 날개뼈. 진짜 부끄러우신 거예요. 진짜 동엽이 형만큼 빨개지셨어요. 여기 아니 진짜 여기가 여기가 거의 지금. 단지 마사지 했을 뿐인데. 오, 진짜 그렇네. 오, 진짜 빨개. 그럼 내 과야? 내 과야. 표정도 안 좋아졌습니다. 예. 우리 넉살 씨가 오늘 좀 옆에서 예쁘다 많이 해주시고 그래.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할 가수는 아이브입니다. 오케이. 아이브. 오늘 함께할 노래는 노래가 2024년 왜요? 태하다. 4월에 발매한 미니 2집의 타이틀 태야입니다. 오. 헤이야 옹헤야 헤이야 옹헤야 옹헤야 헤이야 옹헤야 옹헤야 비키잖아. 귀를 여시고 아이브의 헤이야 지금 나온다. 지금입니다. 야 음질 너무 좋다. 와. 아 이게 잘 안 들리냐? 쉬운데 안 들리냐? 괜찮아요. 미쳐버리겠네. 반성을 한 5분 간격으로. 아, 아닙니다. 쉽지 않네. 나쁘지 않아요. 고마. 네. 고마 이기다. 나쁘지 않아. 강호동 씨부터 갑니다. 자, 강호동 씨 반스판 오픈. 숨을 죽인 그 와. 때를 기다리는 바운스. 가왕? 아이. 가왕? 저걸 기다리는 바운스. 저는 눈이고 숨을 죽인 다음. 저는 바운스로 들어갔고 나를 따르는 바운스를 조용필 씨 버전으로 좀 부탁. 바운스 두근. 바운스 왔어요? 바운스. 이렇게 해줘야지. 아이, 감사하네요. 이렇게 해줘야지. 열려 코가 열려야 돼 코가. 가열성이 다르잖아. 야 넉살 아예 안 되네. 어디 시작. 바운스. 안 되네. 자 이렇게 해서 때를 기다리는 바운스. 눈으로 보는 눈.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밤. 탱고 갑니다. 자, 자리가 바뀐 탱고. 자천 탱고. 이가 영향을 미치는지. 숨을 죽인 그 다음. 그리고 안 볼까? 때를 기다리는 바운스. 오류 났잖아. 오류가 났잖아요, 앞에. 저기 확실히 수맥이를 넣었습니다. 저기가 잘 맞으러 붙여야 돼. 진짜. 이게 반복이 됐어요. 분명히 반복이. 김동현, 네. 바스만 오픈! 많이 웃어. 눈을 노려본 그 다음 대박인데? 때를 기다리는 법. 마지막 줄이 완전 꽂혔어. 눈을 노려본 그 다음 숨을 죽인 그 다음 때를 기다리는 법. 중간에 한 번 뭐뭐 싫어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파워. 파워? 오픈! 저도 그냥 완전 들리는 대로만 적었어요. 많이 적었네! 많이 적었는데 그냥 발음 들리는 대로. 한방 같은 애가 쭉
때려 길거리는 포즈. 많이 적었는데 좀 디테일을. 나. 키 갑니다. 키 오픈. 한 발 내딛은 다음 그럼 뭐 단추 뭐라고 그러는데? 단추. 때를 기다리는 포즈. 처음 듣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단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음 단추. 추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 추. 그래서 추? 내가 추. 추. 빠르게 따라하는 포즈. 빠르게 따라하는 포즈까지. 내가 추. 한방 같은 내가 추. 지금 많은 분들이 적어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두 분입니다. 먼저 준영 씨부터 갑니다. 준영 씨. 예. 아니, 이 정도는 자, 이준영. 파스판 오픈. 오, 많이 주네. 이거 나다라다라다라 너 숨 달아나라 어. 그다음 그 세 번째 줄은 못 들었고 마지막에 이제 때를 기다리는 포즈.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정신 차렸구나. 예. 자, 과연 제일 마지막 줄을 준영이가 진짜 들은 건지 아니면은 살짝 김상중 선배 김상중 선배님이죠. 신화상사가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옆에서 이거 되게 초반에 쓴 건데. 자 일단은 그럼 과연 누가? 일단은 많이 일단은 예지 씨 볼게요. 예지 씨 파스판 오픈. 불러볼게요. 오 되게 많이 쓰셨어. 이렇게도 숨을 죽인 그대는 한벌 같은 나라는 때를 기다리는 포즈. 많이 적었어요. 공교롭다. 네. 공교로워. 공교롭지. 솔직히 공식 입장을 좀 들어봅니다. 듣고 적은 겁니까? 보고 적은 겁니까? 진짜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 근데 긴가민가 했는데. 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봤는데. 봤는데. 저랑 같아가지고, 약간 확신을 갖고 있어. 자, 적어주시고요.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요 대답 좋은데? 이거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무조건 이 대답으로 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무조건 이 대답으로 하겠는데? 원샷 제공합니다. 가장 원샷? 많이 적은 사람. 과연 연속적으로 피오가 나올지. 도끼, 도끼, 도끼.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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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노안해, 노안해, 노안해. 노안해, 노안해, 노안해. 노안해, 노안해. 김탱구, 김탱구. 내려도 될 것 같아. 김탱구, 김탱구. 5번. 탱크렐라, 탱크렐라, 탱크렐라. 5번.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 오늘은 특별히 2위 발표해드립니다. 이거 엄청난 힌트예요. 이러면 강력하죠. 한해 강력하고 표피오 강력합니다. 탱구도 강력해요. 자, 예지 씨 확률도 높습니다. 많이 썼어요. 자, 2위는 2위는 오픈. 강한 사람이다 라고까지만 정리해드릴게요. 자, 앞부분 가사입니다. 잉글리시 있습니다. 하나. 포즈. 영어 하나. 두 개. 두 개. 영어 두 개. 또 다른 영어 쓴 사람 없어요? 영어 두 개. 1등의 바스 오픈해드립니다. 푸즈! 자, 오늘의 1등 바스입니다. 둘째, 넷째는 거의 맞는 거예요? 거의. 나는 그렇게 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내가 이것만큼 들었다. 이거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제가 2등 했잖아요. 근데 이게 숨을 죽인 그 다음이랑 때를 기다리는 다 썼는데 제가 첫째 줄이 잘 맞아서 2등 한 것 같거든요. 눈을 노려보는 눈. 이러면 딱 7글자. 토크 시작할 때 내가 2등 했잖아요로 시작하지 마세요. 언제 또 해보겠어요? 아니, 그래도 그냥. 발언권에 약간 힘을 실기 위해서. 제가 2등을 했기 때문에. 편집 못하게 하려고. 제가 2등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넘버 2.
너를 노려보는 눈인가 보다. 어? 사냥하기 전에. 맞다 맞다. 맞아. 눈이 아니고. 그러니까 맞아. 특정 대상이 있고. 아직 맞아. 이렇게 어흥하기 전이니까. 나도 첫 번째 너 들었어 너. 동현의 바스가 도움이 됩니다. 1등과 2등의 바스로. 야, 네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갖고 있는 골드창과 다드창 다 있습니다. 다드창은 바스타에 쓰고. 오케이. 여기는 골드창. 꼴등을 공개합니다. 저기. 너 아니야? 난 것 같은데. 준영, 그 드라마 이름 아, 네. 아, 지금 신도 씨 예상하기에는 준영이다. 어. 동현 형도 쓰시면 좋고. 동현 형도 적게 썼는데. 에이. 어, 에이요? 이제. 자, 꼴등 보여 주세요. 느낌 딱 왔어. 어? 오? 뭐야? 아, 쌍준이 형이야? 어? 뭐야? 아, 쌍준이 형이야? 어, 쌍준이 형! 쌍준이 형 씨였어? 뭐야? 쌍준이 형이야. 쌍준이 형이야. 같이? 그렇지. 쌍준이 형이 떴습니다. 쌍준이 형. 둘이 꼴등이고. 자, 나 대신 꿈.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 꼴등에게 예. 황야 엄청 꼴등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준이 형 출근을 그쪽으로 해. 골드찬! 으쨔! 오케이, 렛츠고.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줄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첫 번째 줄이 이상한 거 아니야? 첫 번째 줄 이상해. 준혁 씨 뭐 들은 거 있습니까? 발표. 들은 건 없는데. 예. 첫 번째 줄이 약간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어떤 느낌으로요? 아, 들은 게 없다고? 듣긴 했는데. 야, 진짜요? 다녀보세요. 이게 매력적이네. 딱 듣고. 아, 들은 건 없는데요. 첫째 줄이 참 제일 가까이 들렸는데. 들었다고 혼자 거짓말... 들었거든요. 없어요? 저는 들은 거 있긴 한데. 저는 들은 거 있긴 한데. 아니 좀 기다려 주자고요. 아 지금 준혁 씨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만 생각하냐? 있어봐 있어봐. 아 지금 준혁 씨 얘기하고 있잖아. 준혁 씨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있어봐 있어봐. 아 진짜나. 야 너 뭐 돼? 한혜 씨. 너 뭐 아니. 너 뭐 되는 뭐냐 그래도. 아니 근데 한혜 씨가 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자 근데요. 근데 이 느낌이 아니다. 첫째 줄이 약간 중간이 약간. 아 노려보는 노력 쪽이. 노력 아닌 것 같아. 그죠? 저 그냥 눈으로 들었는데. 니은이 진짜 많아 이게. 눈으로 갈까요? 너를 보는 눈은? 아니 들었다며. 아 저는 저도 노려본 쪽이 저는 노리는으로 들었어요. 노리는. 널 노리는 나의 눈. 뭐 날 노리는 너의 눈. 널 노리는 나의. 눈에 나는 눈 막 이렇게 들렸네. 날 노리는 나는 눈. 뭐 너를 보는 눈은 차라리 그게 난데? 이어가지고. 눈. 나다다다. 너를 보는. 그렇게 들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 너를 보는 눈. 저는 세 번째 줄 위주로 들으려고 했는데. 네, 근데 뭔가 한 발 내친 내가 추 뭐 이렇게 들었어요. 맞아. 한 발 내친 내가 추. 한 발 내친. 한 발 느준인가? 한 발 내춘. 한 발 느준. 한 발 낮춘. 한 발 낮춘. 한 발 느준. 한 발 낮춘. 한 발 낮춘. 한 발 낮춘. 한 발 느준. 아 왜 호랑이 보면은 이게 약간 내려 한 발 난다며 약간. 낮추잖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어때요? 지금 예지 씨 낮춘으로 가는 건 어때요? 괜찮은 거 괜찮아요? 네. 오 나래 지금 호랑이 흉내까지. 오 한 발 낮춘. 맞아. 자 일단 보내볼게요. 보내보고 거기서 작성합니다. 준영 씨 출발합니다. 정답촌으로. 자 이렇게 일단 적어냈고요. 자 빈 공간 채웁니다. 근데 여기가 영어가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내가 추 막 이랬는데. 내가 추 뭐 이랬는데. 내가 추. T로 시작하는 단어가 추로 들릴 수 있긴 한데. 내가 추. 몇 글자죠? 트로 쓸까? 네 글자 채워야 됩니다. 트로 해? True. 자, 일단 적어야 됩니다. 내가 true. 글자 수는 다 맞아요. 1차 시도 불러주세요. 너를 보는 눈은 숨을 죽인 그 다음 한 발 낮춘 내가 true. 때를 기다리는 포즈. 오케이. 오, 노래 잘하네. 예. 소리가 좋아. 자, 결과. 아, 뻥튀기가 좀 센데. 보여주세요. 예, 좀 세요. 결과는? 요새 너무 쎄 뻥튀기. 아, 누누는 5! 호랑이처럼. 4! 어? 2! 1! 나이스! 오! 실패! 먹어도 되나? 실패입니다. 실패가 떴습니다. 뭐 예상을 한 결과고